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어제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PC 그리고 스마트폰 쪽의 수요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실제 분위기는 좋지 못했었죠. TSMC가 관련 장비 업체에게 제품 납품을 늦춰달라라고 통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각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려하게 우리 시장에 대비했던 ARM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 관련해서 단계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새롭게 발표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리포트들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은 7.9조 원 그리고 영업적자는 1.6조 원으로 시장의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HBM 기대감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또 계속해서 상당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 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메모리 제품들의 가격 반등이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 업체들의 대규모 감산 이후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들에 대한 고객들의 구매 스탠스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 글로벌 DRAM 시장이 4분기부터는 공급 과잉에서 부족 상황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4분기가 돼서 호황 사이클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는 DRAM의 영업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낸드 쪽에서도 영업적자 폭은 축소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8.6조 원으로 3분기 대비해서도 8%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적자의 폭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일단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긍정적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14만 5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이 2.78% 하락하면서 11만 9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4% 오르면서 12만 7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마트폰과 PC 업체들의 재고 조정 마무리 그리고 부품 확대 구매로 인해서 올해 4분기부터는 2년 만에 상승 전환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 매출이 큰 비중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텍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CB나 모바일 그리고 PC 중심의 패키징 업체로 우리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은 64억 원 그리고 4분기의 영업이익은 247억 원으로 분기 대비는 200% 넘는 상승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사와 매출 그리고 증감률 전망 그래프를 보시면서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올해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의 반등은 작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시 작년 수준까지의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PCB 업종 안에서도 2023년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은 심텍이 굉장히 중소형주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도 매수 의견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 3.5% 하락하면서 3만 6,9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3만 6,900원 선에 그대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